근데 조금 아까 그 전쟁통에 지리산 가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좀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요. 부안이 고향이신 거죠? 부안. 부안, 그럼. 34년에. 34년에. 태어나셨고요. 그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요. 예, 얘기하기로는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예, 그 뭐 얘기야. 예, 어렸을 때는, 예, 난 아주, 거기 우리 선대가 사신 지가 한, 지금부터 한 130, 40년 되는데. 한 4대, 5대가 사셨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 예. 거기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는데, 예, 가난해요. 아. 그, 뭘 가난하면은 나머지 머슴을 살든지, 가난하면은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그게 뭐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저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똑똑하면 서당 선생을 하든지 하는데, 예,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간에 좀 그런 재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웠어요. 네. 예, 아버지 때 조금 이제 살림이 괜찮았는데, 그 물도 아주 어렵게 지냈죠. 어렵게 지냈는데 참 사람이 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12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유, 일찍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어요. 40살에. 예.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도 어딘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뭐냐고. 근데 어머니가 40살에 같은 40살인데 어머니는 86살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네. 그걸 내가 좀 모셨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아버지는 운동 안 해서 무슨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무슨 운동해가지고 오래 사신 것도 아닌 별로 관계가 없어요. 스포츠는 관계이지 경기니까. 네, 네. 그건 100m에 얼마에 뛰느냐, 마라톤은 어떻게 하느냐, 축구선수다, 야구선수다, 또 가령 여성들은 무슨 발레다. 그건 끊임없는 수련을 해야 하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참, 예, 운동이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예, 그런 단련하는 거예요. 네. 그 쇠를 두드려가지고, 제대로 만들고, 금을 두드려가지고, 제대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뭐든지 잘 먹어요. 또 아. 잠을 언제든지 자요. 아. 잠을 무슨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그냥 자요.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피곤하면 아 커피도 안 드세요 그러면 아, 알았어 나 자 그만해요.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대로 사는 거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라는 것을 네. 다른 국가로부터 자유 뭐 사회로부터 자유 이건데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 그 부안에서 이제 그렇게 잘하시 근데 어머님 혼자 저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네, 형제는 7남매요 7남매. 아우 그 중에 몇 번째? 7남매인데 내가 이제 아 그 맨 위에 누님 큰 누님이 계시고 둘째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형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고. 밑으로 나고, 밑으로 세 그다음에 세고. 이제 예, 여동생 있고 그다음에 남자 동생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예, 삼남 사녀 가운데 내가 한 가운데. 아. 예. 그러시면은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우시려면 엄청 힘드셨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힘드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지 힘드신 거. 나는 잘 모르지.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묘해. 예. 일도 그래. 일도. 아, 우리 누님도 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 우리 형님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 예. 나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또 묘하게 그렇게 돼. 네. 내 밑에 동생도 중학교도 못 나왔지, 여동생. 근데 내 밑에 남자 동생은 또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 나오고. 네. 그리고 맨 밑에는 그건
공부라도 시킬 만한 처지인데 내가 자리를 잡기 전에 나이가 올라가 버리니까 시집가 버리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운수야 이게. 예. 이게 운수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우애 부모님이나 누님들이나 형님에 대해서는 미안할 걸 별로 없는데 밑에 여동생에 대해서는 그놈 그것이 조금 한 3-4년만 먼저 왔던 내가 좀 한 3-4년만 일찍 말은 요새 말로 뭐 출세를 했던지 했으면은 뭐 서울에서 여학교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시골에서 국민학교라고 말고 근데 그런 애가 또 장가를 시집을 가는데 그 아들이 세계적인 음악가야 성악과 아 그렇게 돼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를 미스든지 미세스든지 상관없이 그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는 무슨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네. 자기 다 얼굴 보니까 팽팽해 장래가 창창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것도 이거 김진배 씨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내 인터뷰 같은 걸 잘 안 하는 게 네. 있지도 않는 자기 자랑하던지 아. 아니면 신세 타령하던지 아니면 어떤 놈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아무 게 밖에 없다고 네. 아무 게 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박정희 대통령 밖에 없다고 김대중 대통령 밖에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 불쌍하다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네. 그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 어떤 역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아니, 대통령이 지는 사람이 그런 분 자살을 하다니 말 들은가. 그런 캄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 그래.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오지금은 죽었겠느냐, 이거 오지금은. 내가 이제 11대하고 지금 가령 21대하고, 10대 한 40년 됐는데 네. 그 국회의원들 월급의 격차나 수입의 격차가 5배, 6배 격차가 나 네. 근데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 5배, 6배 정도가 아니 어디 핸드폰을 무슨 이병철이가 핸드폰을 봤어? 박정희가 핸드폰을 봤어? 상상도 못하던 것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가 좋은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 우리나라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은 애정을 가지고 조금씩은 내가 조금 아는 거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놈의 나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는 말고 그런 게 필요하다. 네. 아, 내가 어디서 얘기하면 마지막에 혹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후배는 선넘은 별거냐 이거야. 지금 어찌어찌하다 몇 년 좀 먼저 나간 것 뿐이지. 지금 애들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아?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50%도 말을 못 알아들어. 네, 네. 그 애들 하는 말을. 네. 못 알아들어. 네, 저는 쟤들 가지고 저것들 미국 놈도 아니고 한국 놈도 아니고 쟤들끼리 뭐 좋아가지고 휘덕거리고 지랄하고 그런데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저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고 저런 것이 나라가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쥐가 말을 못 알아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지금 돈 받고 오는데 이거는 돈도 몇 푼 안 줄 텐데. 맞습니다. 아니, 마무리하실 때 여쭤볼 말씀을 벌써 하시면 어떡하세요? 얘기 안 해. 그게.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부안에 사실 어릴 적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부안에 고등학교가 다니신 부안 농고 말고 또 있었나요? 부안 농고도 내가 부안 농고 1회인데 아, 1회세요? 농업학교 1회예요, 1회.
그렇게 캄캄한 동네. 가령 지금 교육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교육대학은 지금 4년제 아니요, 대학 4년제인데 네. 교육대학 전신이 뭐냐면 이제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들어갈 때는 사범학교라는 게 어느 정도 사범학교냐면 각 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사범학교라는 건 특채예요. 특차. 어느 사범학교. 우리가 들어갈 때 사범학교라는 것이 예, 전국에도 한 10군데, 아, 남쪽만 하면은 한 7, 8군데밖에 없어. 네. 사범학교라는 게. 그게 국민학교 교원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은 특차예요. 다른 학교보다도 한 달쯤 빨라요. 아. 그리고 여기 경성사범, 서울사범, 가령 대구사범. 그 다음에가 이제 남쪽에서는 서울사범, 대구사범, 그 다음에가 전주사범이에요. 이부까지 하면은 평양. 서울사범, 평양사범, 그 다음에 대구사범, 그 다음에 전주사범, 그 다음에 함흥사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방 뒤 2년 뒤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1년 뒤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도 남쪽에 사범학교라는 게 7개밖에 없어. 근데 그런 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면은 한 반절이 도지사상 받은 사람이 네. 1등들이 1등. 이거는 성적을 뭐 수석이 돼야 하는 거. 그 폼 잡았지. 딱 촌놈이 우리 군에서 국민학교가 한 10개 됐는데 우리 그때 10개 됐는데 그 10개 됐는데 그 학교에 사범학교 들어간 사람이 넷밖에 안 돼. 시험 보러 간 사람 한 40명. 아, 사범학교를 예. 가셨어요? 예? 사범학교를 우선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학교 선생을 그때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 나도 공부 잘하면 사범학교 간다. 그래 갔는데 6.25가 나가지고서는 6.25가 이제 그 변산 접촉 지역에 빨치산들 있는 지역에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 농사동을 짓고 집이 이제 빨치산들이 우리 형님이 이제 총 들고 저 청년대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큰 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집을 꼬시나 버렸어. 그리고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서는 학교도 못 가고 갈 처지가 못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전투경찰을 모집한다고 그때는 의용경찰이라고 하는데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집해서 이제 그것도 한 500명 가운데서 한 40명 뽑았어요. 그게 이제 한 1년 반 동안 총 들고 전투를 했어요. 17. 그 빨치산들 토벌하시는 데 참여하신 그럼. 건가요? 아. 그래가지고서는 아우,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북한에 마침 농업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그 농업학교가 바로 생겼는데 농업학교를 가니까 우리보다 이제 1년 밑에가 이제. 한 살 아래. 예, 1년 밑에가 이제 1위예요. 그리고 국민학교 1년 밑에 놈들하고 내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진짜 저놈 사범학교 다니던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왜 그러는가. 이런 정도.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할 도리가 없어. 맨날 농업과 공부니까 뭐, 농업하고 훈련하고. 훈련은 무슨? 훈련. 군사훈련. 아. 앞으로 가, 뒤로 가고. 예. 와, 내력 없이 뭐, 목총 들고 총검 쓰른다고 의지를 하고 있고. 전쟁 때니까. 그렇죠. 그런 전시에는 미친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전시 아니라 이런 비상시에는 그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 2살, 3살 먹은 놈도 마스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모레 90살, 91살 되는 사람도 마스크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비상시에는 보통 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강요되는 거예요. 네. 강요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순응해야만 살고. 그 나부터도 죽는 것 같죠. 이거 안 하면 죽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 농업학교를 갔는데, 네. 농업학교 가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다니다가서는 도저히 이제 학교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디 농과대학을 갈 수도 없고, 돈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네. 그래서 소원이 그때는 뭐가 하면은, 서울 구경 한번 해야 되겠, 서울 구경. 그래서 그 전에, 이 전주 군산 일이 전라북도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아. 가본 일이 없어. 백리밖에는 가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저 이제 좀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죽어도 서울 구경 한번 해야 되겠다. 군대 가기 전에 서울 구경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서울 구경을 할 길이 없잖아. 네. 그래 이제 시험을 보는데 통 크게 이제 서울법대하고 고대법대 두 개를 원서를 냈어요. 학교에서 안 써줘. 네가 이제 지금 미친놈이지, 지금. 네 성적이 뭔데, 이게, 뭐, 서울법대고 고대법대고, 뭐, 너 위에서 있는 학교 아니다, 이게. 아이고. 아니, 내가 떨어지는 게 있었는지, 그건 하는. 나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구경 한번 하려고 한다고. 선생님한테. 근데 서울 구경 하는데, 쌀 한 가만 값이 필요해. 요새로 말하면 한 20만원 들어야 이제 차도 타고 뭐 돈을 안 주잖아 집에서. 이러면 중학교도 못 간 놈이 무슨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놈이 무슨 대학은 무슨 놈 대학이냐.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한 푼도 안 줘. 아 주실 수가 없었겠죠. 응? 주실 수가 여유가 없으셨겠죠. 아 여유 없더라도 뭐 저놈이 그러려면 저놈이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죄질려면 나 안 보내서 한강에서 빠져 죽더라도 동진강에서 빠져 죽는 것보다는 한강에서 빠져 죽는 게 낫잖아. 동진강 알아요? 부안에 있는 동진강. 안 줘요. 그래서 네. 그 누구 내가 46길 눈길을 우리 당숙이 학교 선생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내가 서울 가서 학교 가려고 했는데 야 이거 미친놈이지. 당숙도? 향숙도. 그 저녁 내 잠 안 자고 이따 얘기 안 통해요. 그대 아침에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사랑감을 갚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아는데는 무슨 뭐 운수가 튀어가지고 있는 학교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니까 탁 폼을 잡고서 이제 김진배 합격. 그러고는 이제 10일 후에 귀향함. 합격을 하니까, 여기 있는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막, 놀다 가라고, 어디냐고. 폼 잡았어요. 가니까, 아, 집에 가니까 딱 논 10마리기를 팔았어요. 논 10마리기면은 4만원이요, 4만원. 그때 사랑감 2천원이요, 2천원. 입학금이 36,600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논 10마리기를 팔았어요. 지금 같으면 논 10마리기 거기 10마리기 같으면은 평당 10마리기 같으면 2,000평이니까 3,000평이니까 3,000평에 평당 20만원 같으면 얼마예요? 이제 국립대학은 그보다는 한 반밖에 안 되는데 다른 대학은 다 마찬가지. 뭐 국민대학이고 국학대학이고 무슨 경희대학이고 한양대학이고 무슨 연대고 다 다른 데는 다 살펴본 다 마찬가지. 국립대학만 한 반 되는 거예요.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러니까 뭐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차범학교 한 것도
참 별놈이다. 저놈이 별놈이다. 그러고, 고대 간 것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별놈이다. 그러고. 근데 왜 농구학교는 왜 농구학교를 다닌 놈이 고대를 어떻게 갔느냐. 의원님, 그 고대 시험 보실 때요. 그때는 어떻게 시험을 봤어요? 여러 과목 다 필기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근데 고대 시험 볼 때는 그때는 운수가 참 좋은 게 네. 수학 시험을, 수학이 거의 다 필수 과목인데, 네. 수학이. 네. 어느 대학이나 다 필수 과목인데, 그때 고대는 법관은 수학하고 서양사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수학하고 서양사하고. 근데 그때는 파학적인 것이, 예, 어디 무서운 놈들을 좀 추서 모아야겠는데, 전쟁 때니까 수학을 잘하는 놈이, 촌놈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전쟁 때니까. 네. 근데 전쟁 때니까 또, 여기 경기를 나오고 서울을 나오고 한 친구들 또 거의 피난을 시골로 가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던. 사실 수학이라는 게 뭐 엉망이죠. 나 같은 경우는 수학 미분적분 기호도 몰라. 화학 방정식도 몰라요. 화학 방정식도 몰라요. 배우실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기회가 없었는데. 예, 예. 배운 일이 없는데. 예, 예. 근데 보니까 아예 서양사하고 수학하고 선택하도록 돼 있었고, 아예 서양사 같으면 내가 뭐 100점은 몰라도 90점은 맞을 수 있다. 그걸 봤는데 내 입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농구밖에 나온 놈이 어떻게 이상한 놈이라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셨군요. 그리고 예. 학교 시험을 또 지금 사람 상당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는데 네. 학교라는 게 다른 대학도 거의 다 비싼데 학교라는 게 거의 다 병사예요, 병사. 군대 막사라. 네. 가령 서울대학, 서울대학이다. 근데 의대는 이제 육군병원 아니야. 육군병원. 그리고 이제 연대도 이제 미군 주둔하고 있었죠. 고대는 50군 의무부대가 있어요. 의무부대요? 미 50군 의무부대. 의무부대가 있어요. 지금 그 안암동 거기인 안암동 거죠? 거기. 터는. 예. 그리고 안암동 거기에 물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20년 전 건물하고 우리가 이제 54년에 들어가는데 네. 54년에 들어가는데 20년 전 건물에서 단 한 평도 늘어나지는 않은 게 20년 동안에. 보성 전문 네? 때, 보성 전문. 그때 고 규모로. 네. 그리고, 우리 입학할 때 4학년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내려가서 올라와서 졸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3년 선배도 학교 구경한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대구 가서 시험을 보고, 대구 학구방 가서 시험 보고 다 그랬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어느 정도면 몇천 명씩 시험을 보니까 어디 각 대학별로 이제 바꾸건데, 우리 법과들은 어디서 봤냐면은 그때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철수를 했지만은 뭐 큰 운동장에 막 콘센트 있죠. 운동장에 뭐 기름 그 도람통 뭐 쭉 쌓여있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본 건 도서관에서 시험을 봤는데, 도서관에다가 카트를 가니까, 그 처음 가니까 뭐 좋은 놈이 어디가 어딘지, 서울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처음에 이제 시험 본 건데, 요만한 판때기 하나, 나무 판때기. 예. 요만한 판때기 하나를 밑에다가 이제 깔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시험을 봤으니까 무지무지 춥죠. 보일러가 있어, 뭐가 있어.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도서관에 말하자면 뗄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거기서 이제 앞에 이제 큰 홀이니까 그 다들 치워버리고 그러는데 맨 앞에다가 이제 크게 이제 글씨를 써놔요.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아, 문제를. 문제를. 예. 그 이제 저기 서양사는 뭐냐면
지리산을 발견하고, 지리산을 발견하고, 지리산을 발견하고, 문예부흥하고, 두 개를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는 거기서. 근데 문예부흥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복잡하고, 지리산의 발견은 이건 아주 대단히 그 쓰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지리산의 발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지리산의 발견은 쉽게 말하면 미국 대륙이 우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네. 또 처음부터 무슨 미국에 무슨 먹잘 것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간 사람 이주민들이 무슨 메이플라워 어떻고 그런데 그건 훨씬 뒤얘기고 그건 훨씬 뒤얘기고 처음에는 하여간 어딘가 동쪽으로 가면은 뭔가 새로운 대륙이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인도를. 네. 인도. 인도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때 그래서 내 자랑 같아서 뭐냐면 그때 이제 서양도 선생이 김성식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혼자 한 분 서양도 시간에 나를 부르더니, 아, 여기 김진배라는 놈 있냐, 평안도 사람인데. 아, 저라고 하니까, 너 좀 보자. 나오라고. 그러더니, 아, 이놈이 지리산을 발견한 서양 사람이 아주 큰 사게, 나보다 더 잘 썼다고 이놈이. 와. 자랑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폼 잡았어. 예.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번씩 칭찬해주면은, 그러니까, 에이, 그런 얘기 그만해. 아, 저기. 왜 내가 지금 말년에 그 얘기를 하냐면은, 예.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가 날 잘하면은, 또 인정을 받으면은, 내가 가령 고대 유명한 서양사 김성식 교수한테서 이렇게 칭찬 받으니까, 내가 어디, 아유, 전주나 어디, 광주에 있는 삼류대학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잘 썼다는 게 뭐 별거겠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대학을 그때 54년에 들어가셔서 그냥 안 쉬고 쭉 4학년 다니신 건가요? 그렇지. 예. 그런데 대학에 딱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누가 가정교사를 오라고 그래. 아. 근데 그게 우리 고향분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부자예요. 예. 아주 큰 부자예요. 예. 그분이 4년 동안 내 대학 등록금을 줬어요. 그럼 그대 가서 사시면서? 예, 그대 가서 사는데 살기는 2년 살았어요. 아. 2년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서 살아봐야 별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잘 있으면서 어디 은행을 가든지 은행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더라도 웬만큼 가면 은행, 뭐 은행장을 안 하더라도 그렇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 고등고시 해가지고 링컨 같은 그런 변호사가 되고 나서 탁 잘하면은 뭐 내가 변호사로서 도지사라든지 변호사로서 북쪽을 났든지 뭐 하여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고시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래 이제 고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가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아야 저런 참에서 저렇게 좋은 놈이라 저렇게 캄캄하다고 나는 너하고 같은 동네고 다 에, 너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다 지내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캄캄해가지고는 성공 못한다고 예, 잘 알겠다고 그 섬에 가서 고시를 봤는데 돌아와서 이제 고시를 3학년 때 고시를 봤는데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졌는데 그때 수천 명의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네 사람이 네 사람. 아 조금 뽑았네요 그해. 그럼. 예.
네 사람인데 그 전에 합격된 사람, 저 떨어져가지고 구술 시험에 이제 떨어진 사람까지 해서 열몇 명인가 됐어요. 그게 우리 8회인데 8회라는 게 이해창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고등고시 쭉 1회부터 제일 적게 예. 합격한 게 그때. 근데 예. 나야 그때 뭐 15을 뽑든 20을 뽑든지 간에 뭐 떨어지기는 떨어졌겠지. 떨어지기는 떨어졌겠는데 다시는 가까이 올 것이 못 된다 이건. 이놈 새끼들이 나를 몰라보고 나를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나. 또 하나는 내가 그쪽 인연이 없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네가 별거냐 존나면 그래 한 번에 들어온 놈이 어디가 있냐 아무래도 두 번 보고 아무래도 세 번 보고 대부분 나가는 김병로 같은 사람도 고시가 무서워서 시험도 못 보고 말아버린 사람인데 근데 네가 뭐 잘났다고 아, 단 두세 번 보고 동네랑 가정기사 하는 집에서 밥 잘 먹고 학비 걱정 없고 그리고 아직 젊이 하여간 못 들, 생각이 삐뚤어져가지고 못 들지만, 지어질지만 한다고. 지어질지 알아요? 죽을지. 죽을지. 망할지. 그래, 이제. 그게 안 듣고 갔어요. 네. 그런데 다시 그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내가 가르친 놈이 경기중앙을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수국민학교에서 가정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독수국민학교. 독수국민학교라는 건 학교가 경기중학, 서울중학 들어가는 또 경기여중, 이화여중 들어가는 그것에 따라서 모르는데 독수국민학교 하나에서 이 독수, 교동, 제동, 해화 이렇게 해서 한 몇 개를 치는데 말이 인류 초등학교 치는데 네. 독수국민학교 하나에서 이 교동이나 제동 두 개 합친 것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독수가 제일 많이 그 교장이 어마어마한 이규백이라고 어마어마한 교장 뭐 여러분들은 이제 선배들은 알 겁니다 그때 참. 지금 이제 이렇게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학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학교 차라리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법관 하는 사람이 또 동생이 나오고 친구인데 아 나오고 좀 보자고 그래. 그러더니 아 대법관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아 야가 야란 말 알아? 예. 전라도 놈이니까. 네. 그, 아, 야가, 아, 경기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그러는데, 아 형님, 그, 조카 그러면 경복 정도는 가겠죠. 아유, 뭐, 경복 바라냐. 예, 뭐, 보성 정도, 중앙 정도 가면 되니까, 그저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 내가 그랬지. 아,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를 가야죠.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 그럴 거 아니라고. 그,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집으로 가자고. 그날로, 나는 거기서 자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집 다 보통 백이 아닌데. 네.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죠. 내가 운동 하나도 안 하고.